즐거운 주말 저녁이네요. 이 오프닝이 이렇게 애들이 한 대씩 치잖아요. 이게 오프닝을 킬 때마다 그 데미지라던가 뭐 크리티컬 이런 게 달라진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켰다 껐다 노가다를 하다 보면은 데미지가 막 크리티컬이 좀 많이 뜨고 최대 데미지가 많이 뜨고 막 그러면은 저 오프닝에서 저 용이 잡힌다고 하네요. 전 지금까지 하면서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 루머예요? 아 근데 저번에 그 시청자분 중에 들어보니까 막 1시간 반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은 초기 스탯이 좋다던가 막 그런 루머가 있대가지고 그걸 보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뭐 아무것도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꾸로 일거라님, 솔고래 쩐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참 이 시절 이때는 참 뭐랄까 인터넷이 그리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그런 때라서 각종 루머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자 뭐지? 4월 4일 아 이거구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한세치오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엔딩을 볼 수 있고 뭐 내일은 지옥을 할 것 같고 여기가 위에서 왔나 아래에서 왔나? 아 위에서 왔구나. 이희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암튼 참 이 시절에는 루머가 되게 많았죠. 자 숨겨진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 여기 있구나. 쿵푸 드레스를 발견했다. 어머 정말 괜찮아 옷이네. 모양새도 질도 최고 수준이야. 쿵푸 드레스를 입수했다. 어디 보자. 쿵푸 드레스. 어우 좋네. 기술력, 방어력, 순발력 다 올라가네. 아하하 김정일 같은 옷.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아 뭐랄까 권법가라서 북한에서 만든 게임이라니. 그런 이 캐릭터가 권법가라서 도복 같은 걸 입고 있는 뭐 그런 설정인데 아 여기가 아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아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더라? 아 이렇게 뭐야 왜 나와? 아 쭉 오른쪽? 이쪽으로 나오면 다시 갈 순 없나 보네? 여기서 쭉 오른쪽? 이 부분에서 막히는데?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응? 이런 곳에 수상한 깔개가 올라타본다 그만둔다. 근데 이거 아마 올라가면 이상한 곳으로 이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싸웠었던 것 같은데 맞나? 아무튼 그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지금의 수준으로? 아무튼 김정일도 권법가. 아, 한번 가볼게요. 뭐 안되면 로드를 하면 되니까. 자 아타오가 갖고 있던 나찰의 돌이 빛나기 시작했다. 우와 몸이 날아간다. 아타오가 지니고 있던 나찰의 돌이 조각조각 부서져버렸다. 이곳은 대체 어디지? 굉장히 공기가 안 좋은데. 왠지 정말로 싫은 감촉인데요? 저 뭔가 잔뜩 몰려드는데. 으악. 어쨌든 전멸시켜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숫자가 많은 듯하지만. 자 바로 전투가 들어가네요. 아니 레오네님 그런 발언을 하시다니. 폭폭격 그리고 대폭진. 근데 어디까지 올렸더라? 아 달인기 필살기 달인기 오케이. 그리고 백인일섬 백인 이거 신기네. 아 쓰기 아까운데. 대타격 대타격도 신기네. 아 스마슈는 기술이 아직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신기인 걸 써주기가 아깝네.
뭐 별 수 없이 씁시다. 어, 약하네. 아까 괜히 걱정했네요. 여기가 지금 와도 될 곳인지. 네, 그러게요. 기술이 굉장히 없네요. 자, 뭐 아무튼 한 턴에 기술 레벨업. 이제 혹복권도 신기가 된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 초반에 아타오의 상금을 벗겨먹은 놈. 아마 페톰이죠? 아, 여기를 먼저 오라고? 아, 그러네. 여기서 해골들이랑 강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게 되네. 그러게요. 아, 네, 그렇죠. 환세 시리즈의, 다른 시리즈에 나오죠? 호폭권 신기고, 맹호나무 신기, 울부짖음 다린기. 아, 이제 올릴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동물한테 써야 되는데. 그래도 뭐, 기술을 올려준다는 의미로 쓸까? 뭐,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 나중에 올리라고요? 지금부터 꾸준히 올리는 게 편하지 않나요, 나중에? 일단 해골이 약하니까, 아, 네, 그렇긴 하죠, 데미지가 좀. 그 환세 쾌진격, 환세 희담, 환세 풍광전 막 이렇게 환세 시리즈가 굉장히 많죠? 좋아, 이제 네 마리밖에 안 나왔어. 어라? 설마 농담이겠지? 아니, 정말 한도 끝도 없잖아. 우왓! 도대체 우리들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가면의 검사? 이곳은 산자가 올 것이 아니다. 푸훗, 죽, 죽으라는 소리다. 뭐시오? 뭔 소리여? 나한테 시벙 상대해달라는 거야? 자, 나찰. 나찰의 돌로 이렇게 나찰을 만날 수가 있네요. 다린기, 필살기, 필살기. 열화포경권, 필살기. 이 열화포경권은 그 무기 필살기가 아니네요? 장기, 장기. 아, 되게 안 올렸네. 대타격 신기, 오케이. 와. 대타격 데미지 진짜 좋다. 사면속 배기? 자, 뭐 아무튼 할만하네요. 딱히 어렵진 않네요. 노가다를 좀 많이 하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충분히 할만하네.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왔는데. 라스트 도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호격권도 이제 신기가 됐네요. 안 죽었어? 아, 이런. 에이, 아깝게. 뭐야, 리프레시 워터가 다 썼구나. 어허, 이런. 혹시 이 고급 한방약도 부활도 시켜주나요? 아, 리프레시 워터가 없네요, 진짜.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살려줘요. 그럼 이걸 쓸게요. 경험치를 못 먹는 건, 못 살리네. 이건 아예 그 선택이 안 되네요. 자, 뭐 별 수 없죠, 뭐. 뭐 경험치가 좀 아깝긴 한데. 자, 이제 호격권도 신기죠? 다른 거 씁시다, 이제. 아, 네, 그러게요. 아깝네요, 경험치를 못 먹는 거는. 미스. 아, 경험치 되게 많이 주네. 휴, 겨우 우리가 이긴 것 같네요. 제법이로군. 네 놈들이 노리는 게 그 상자냐? 이곳은 죽은 자만의 수련장. 용무가 끝났으면 즉시 사라져라. 아, 그래도 지금 경험치가 86이 있으니까 저거 잡았으면 레벨이 올랐을 텐데 좀 아쉽네요. 도대체 뭐였지? 방금 그 괴물은? 자, 올라와 봅시다. 쾌진역 기서. 우와, 이게 웬 떡? 이야오, 신난다. 이건 나에게 필요한 기술이자 이제 나도 새로운 필살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스마슈는 새로운 필살기 쾌진격을 습득했다. 다른 거 없나?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이게 딸랑? 뭔가 좀 싱거운데? 되게? 이 위에 올라타면 원래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나? 올라탄다. 새우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은?
원래 있던 층으로 돌아온 것 같군. 아까 그 방은 대체 어디였지? 설마 이 세계의 지옥이었나? 난 지옥에 다녀온 적이 있어. 네네, 알아보시겠어요. 믿질 못하는 거야? 아타오 뭐라고 말 좀 해줘요. 정말이라네. 거짓말. 그럼 왜 돌아온 거지? 세상 여자들을 위해서라도 당신 같은 이는 지옥에 남아있어 했어. 허허, 린샹 말이 맞아. 흑흑, 이번 작품에서 내 역할은 정말 불쌍한 역인 것 같군. 잠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소리? 그만큼 자네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래요? 역시 그랬나? 그랬었구나. 후, 정말 부럽네요. 그런 생각이. 이런. 어떤 시리즈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스마슈가 지옥에 가가지고, 이상한 잡지를 뇌물로 건네주고 빠져나왔었죠, 아마.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자, 기록을 하고, 회복도 하고, 이제 다시 가봅시다. 여기서 백호랑 싸우는구나. 자, 옆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보물상자가 하나가 있네요, 좋아 보이는 게. 목소리. 마침내 이곳까지 왔구나. 그 상자에 인정서가 들어있다. 응? 아하, 그렇다면 빨리. 자네들에게 그 인정서를 줄 거라고는 아직 말 안 했어.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숨겨진 거는 대충 다 한 거겠죠? 뭔가 빠트린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 세 명의 전사를 쓰러뜨려라. 아, 없어요? 자, 신기, 달인기, 신기. 필살기, 신기. 쾌진격 이거구나.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전체 공격을 써야겠죠? 아, 좀, 기술 레벨 좀 올려주려고요. 아, 근데 여기선 저런 거 쓸 게 아니었나? 보스전이니까. 냉기. 화염. 저런 거 맞으면 뭔가 상태 이상 같은 거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리네? 네, 약하네요, 충분히. 아니, 충분히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약하네요. 자, 현무가 6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백호가 없네? 자, 기술 레벨업. 원래 뭐였지? 달인기였나? 자, 합격이다. 그 상자에 인정서가 있다. 가지고 가거라. 호랑이 동굴 수련 인정서 3장을 발견했다. 딱 사람 수에 맞게 있네? 호랑이 동굴의 수련 인정서 3장을 손에 넣었다. 왜 닫지? 더 이상 없는 것 같구만. 뚜껑에 뭔가 써져 있는데. 뚜껑에 666? 666? 불길한 숫자잖아. 저걸 보고 뭔가 못 가던 곳을 갈 수 있나?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할 만한 건 다 한 거죠? 뭐야? 권법과? 이봐, 혹시 자네들 인정서를 얻었나? 그럼 물론이지. 자네들도 힘내라고. 역시 그랬군. 어디 한번 힘내볼까? 잠깐만, 무슨 속셈? 우리들보다 늦게 들어온 주제에 먼저 나가려고 하다니. 너무 뻔뻔스럽지 않나? 자, 아픈 맛을 보기 전에 순순히 인정서를 건네라. 지금 뭐라고 했노? 엄마? 정말 뻔뻔한 건 그쪽이구만. 그래요, 당신들에게 주느니 개한테 주겠어. 엄마? 개라고라. 개노다 사형제. 하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666층이 아까 거기에요? 나찰 있던 곳? 아, 거기 맞구나. 쾌진격 있던 곳. 그랬었나? 허허, 걔는 여기 있잖아. 됐다니까요. 아, 카이 신격이. 시덥지 않은 농담은 그만두고 빨리 녀석들이나 해치워요. 자, 권법과 4명이 나왔는데, 이것도 신기네. 신기 다 올렸네. 이제 그냥 아무거나 센 걸로 쓰면 되겠죠?
유미쌍주 장기, 달인기, 신기, 고양이 달래기. 쾌진격 한번 써볼게요. 얘네 약해 보이니까 뭐 대충 해도 될 것 같아요. 데미지가 꽤 세네 생각보다. 약하진 않네. 이거는 제대로 해야겠다. 대폭진 백인일섬. 근데 안 약하네요. 그 아까 정령인가? 아무튼 걔네만 하네요. 그러게요. 얘네가 아직도 못 나가는 게 신기하네 진짜로. 비겁한 놈들 알아들었나? 수련을 농땡이 치고 인정서만 손에 넣으려고 하다니 이제 알아들었겠지. 빌어먹을. 어디 두고 보자. 정말 싫어. 피라미드의 상투어 따윈. 자, 회복하고 기록도 하고 이왕 온 김에. 그러게요. 정령보다 세네 진짜. 뭐야, 해골 없어졌네? 해골이 없어지고 대신에 이상한 애들이 나오네요. 유미쌍조, 쾌진격, 현무권사. 이분들도 다 권사님들이시네요. 교회 잘 다닐 것 같은 권사님들. 자, 크리링. 크리링이 아마 그 지구에서 제일 센 전사였나? 나중 가면. 자, 이렇게 동물들도 나오네요. 동물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백호에 가면 돼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지구인 중에. 그 막 카카로트 막 이런 애들 빼고. 쾌진격은 뭔가 좀 이펙트가 부족한 것 같다. 좀 더 멋있는 이펙트 같은 게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힘들게 얻는 필살기니까. 자, 여기서 위로. 그리고 백호 사당? 수련장? 아무튼 거길로 가야겠죠? 거기가 아마 여기였나? 현무권사 조명. 오프권. 아마 그 나중 가면 린샹의 필살기가 되게 화려했었던 것 같은데. 자, 암튼. 자, 여기가 백호의 시련, 백호가 있는 곳이죠. 권법가. 너희들은? 흥, 이런 곳에 숨어 있었네. 에네르기파. 그게 암각 영상승용파. 그렇구나. 시끄럽다. 숨어 있던 게 아니라 작전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 좋은 작전이 떠올랐나? 지금 구상 중이다. 니놈들, 비겁한 생각만 하지 말고 스스로의 실력으로 인정서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자신들이 없나? 그럴만한 실력이 있었다면 니놈들 습격하진 않았겠지. 우주의 신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다니트. 그렇죠. 우린 무려 17년 동안이나 시련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 실력으로 17년 동안이나 실패했다니 참. 이봐요, 우리들은 그 무시무시한 시련을 통과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겨서 인정서를 빼앗는 게 시련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한데? 역시 이길 수 없단 말인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지? 기다려, 아까의 승부도 정말 좋은 승부였잖아. 지금부터의 우리들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인정서를 받을 수 있어. 그래, 틀림없어. 이번엔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봐요, 아타오. 아까 승부가 정말 좋은 승부였었나요? 글쎄, 하지만 생각이야 자유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러게요, 17년이면 뭐 달인이겠네 완전 진짜. 놀드판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 보물상자를 근데 내가 열었나? 뭐야, 텅텅 비어있잖아. 이상하리만치 쓸쓸한 곳이군. 도대체 무슨 일이라도. 서랍 속 지우개님, 기천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라? 이 상자만 안 열렸네. 아타오는 상자를 열려고 애를 썼다. 아야야, 무슨 일이죠, 아타오? 상자를 열려고 했더니 손이 찌릿찌릿거리네.
역시 그래서 이 상자만 내용물이 그대로 있었군요. 그거 참 이상하군. 상자 표면은 흔한 전조각일 뿐인데. 좋아, 그렇다면 이 돌을 사용해볼까? 스마슈는 활영석을 꺼내서 상자의 천조각을 태우기 시작했다. 천조각이 모두 타버렸다. 아하하하. 그래요. 한 명. 아, 플랑도비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가워요. 즐거운 토요일의 저녁이네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성공이다. 이제 열 수 있겠는걸. 달인의 무투복을 발견했다. 아타오의 아이템이겠죠? 오, 이건 내게 딱 들어맞는구만. 디자인도 너무너무 괜찮은데. 달인의 무투복을 손에 넣었다. 자, 장착을 해줍시다. 뭐야. 아, 이건가? 방금 얻은 게 이 달인의 도복인가요? 무투복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자, 공격력, 방어력, 순발력 이렇게 오르네요. 공격력이 7이나 오르네, 방어력. 아, 방어군데. 자, 뭐 아무튼 장착을 했고.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려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는데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사수와는 달리 백호이 이곳에 없는 모양이야. 뭐야. 여기서는 뭐 싸우지 않나 보네요? 나가면 이벤트가 발동이 되려나? 자, 아무튼 백호가 없네요. 아무튼. 근데 그 나중에 나오는 이상한 괴물이 백호였나? 아닌가? 네, 부적 내장은 일단 다 찾았어요. 여기를 갔겠지? 갔네. 머슬룸.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 다 한 거 같고 제일 위층으로 나가면 되려나요? 아, 포코를 찾으러 간 상태. 그렇구나. 장기, 신기, 달인기. 행동정지. 근데 저거는 데미지가 너무 낮아가지고 나중 가도 못쓰겠네. 진짜 근데 아타오의 옷이 김정일이 입고 있는 그 옷 같네 진짜. 그 말 그대로 인민복. 자, 현무권사. 그 밑에서 할 걸 다 하니까 몬스터들, 아니 적들이 나오는 게 고정이 돼가지고 똑같은 애들만 나오는 것 같네요. 자, 만화를 다 썼네. 얘도 다 썼구나. 자, 이제 일단 이 호랑이 동굴을 빠져나가 봅시다. 난 이곳에서 나가야겠어. 인정서를 손에 넣었나. 그렇다면 여기서 나갈 수 있네. 자, 이제 나갈 수 있대요. 열렸다. 오랜만에 맛보는 바깥 공기로군. 자, 빨리 나가요. 밖으로 나간다,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나가면은, 아 맞다. 아, 아니다 나가야겠다. 나가기 전에 여기서 회복을 하고 나갈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마을에도 그냥 여관에 가면 되겠네요. 자, 우선 여관에 잠깐 들렸다가 백호 도장으로 가서 이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가 여관 맞나? 아, 맞구나. 자, 휴식. 그리고 저장. 그러고 보니까 지하에서 돈도 많이 모아서 나왔네요. 자, 기록. 자, 이제 백호 도장으로 가서 그 영감님을 만나러 가봅시다. 여기였죠? 이봐요, 사기꾼 영감. 잘도 우리를 그런 구멍 속으로 빠뜨렸겠다. 절대 용서 못해요. 각오해요. 허허, 무슨 소리 하는 게야. 그래, 동굴 안에서 자네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도 있었나. 모든 게 수련의 일환. 자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걸? 그거야 그렇지만. 이봐요, 아타오 아저씨. 저 영감님은 누구죠? 말싸움의 1인자이신 우리 린샹이 저 영감에겐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잖아요. 시끄러워요. 설마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정말 몰랐구만. 그럼 마지막 수련을 시작해볼까, 아타오군.
준비가 되었거든 이야기하게나. 여기서 싸우는 건가? 아 맞네. 이보게 아타오 전력을 다해서 덤벼보게. 단 한 번 1대1로 진지하게 겨뤄보세. 이기든 지든 불만은 없기네. 네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이에요. 해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바라던 바입니다. 그러면 갑니다. 어? 아 1대1? 아 혼자 싸우는구나. 아 네 어서오세요. 오늘도 참 밝게 들어오시네요. 다른 거를 좀 올려주고 싶긴 한데 이건 일단 보스전이니까 그래도 포격권을 쓰는 게 좋겠죠? 아 맞다 모드 안 바꿔줬다. 어? 뭐야? 어 쉬운데? 이거 그냥 해도 이기겠네? 어? 좀 맞긴 했네. 자 아무튼 승리. 오호 정말 잘 싸웠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먼. 수련은 모두 끝났네. 자신을 갖고 무트 대회에 나가도 좋네. 오, 새로운 힘이 용서 좀 치는 느낌이다. 이 부분을 보니까 예전에 그 뭐였지 짤방 중에 막 오, 새로운 힘이 느껴진다. 스승님, 이 힘은 대체? 막 그러면은 스승님이 몰라 그거 뭐야 무서워 막 그런 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 아타오는 새로운 스킬인 맹호 스페셜을 습득했다. 이건 내가 주는 상일세. 부디 몸 조심하도록 하게나. 고급 한방약을 받았다. 뭐 상이 별거 아니네. 맹호권과 회코권 이 두 권법을 착실히 익히면 승리는 확실하네. 쉬지 말고 정진하도록 하게. 마을에 돌아가서도 아이고 죄송해요. 쉬지 말고 맹호권 사범에게 안부를 부탁하네. 뭐라고 했지? 못 봤네? 어떻게 된 영문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분명 이곳엔 지금 백호님은 안 계신다며 이 도장에 문화생이 없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네. 설령 문화생이 있어도 백호이 시련을 거치지 않으면 이 우파의 권법을 극하까지 단련하는 것은 어려울 테니까. 그렇다면 백호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네만 마수가 와서 뭔가 말을 주고받은 뒤로 나가셔서 한참 지났는데 대체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마수? 이 환세치호 전세계에도 마수가 있구나. 뭐 마물 뭐 이런 식으로 안 부르고.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나가면 되겠죠? 어울리지 않는다고? 헛소리 말라고. 어 나가는 거 맞나? 어 여기 뭔가 비밀 통로 같이 생겼다. 아이고 맹호 스페셜을 아까 배웠죠? 써봅시다. 그리고 유미상조 쾌진격 사면타네. 나중에 이제 스킬랩을 더 올리면은 아마 연타 횟수가 높아지겠죠? 아, 아무것도 없네. 자 갓건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수련도 다 끝났고 난 무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가려 하는데 자네들은 어떡할 텐가? 나도 함께 가죠 뭐. 어차피 한가하니까. 린샹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가지 않을 테야? 낙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 그러죠. 그렇게 하죠. 날짜에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서둘러서 출발해도 나쁠 건 없지. 여기서 장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네. 검정 도복 빨간 띠 린샹 드디어 찾았다.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지? 숨어 있었다니 실례의 말을. 잠시 용건이 있었을 뿐이라고. 거기 있는 자는 언젠가 봤던 호랑이 권법과 마침 잘 됐다. 이봐 린샹, 이 기회에 놈도 해치워버리자. 물론 협력하겠지? 어째서 내가 당신에게 협력을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전에도 말했었지? 내게 명령하지 말라고. 반항적인 계집애로군. 상관없다. 모두 해치워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싸우려거든 나도 껴줘. 자 생긴 게 다 틀리네. 핀푸치오탕. 자 좀
뭐 셀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메모 스페셜이나 좀 올려줄게요. 그리고 달인기 신기 오케이 이거 쓰고 퇴진격 넘어진 애가 한 명도 없네. 오 마지막 거 크리티컬. 오 정권 센데? 오케이 좋아 회피. 저 회피 확률은 스탯 중에 운 스탯에 그 관여를 하는 건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와 세다 은근히 세네. 자 이렇게 마무리. 아무튼 경험치는 1주네. 책이랄 어디 두고 보자. 아는 놈들이야? 글쎄요 보시다시피 지겹도록 끈질긴 놈들이에요. 도대체 놈들과는 어떤 관계인가? 죄송해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 안 해도 상관없어. 죄송해요. 고마워요 아타오. 아 네 천천히 드시고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일단 뭐 길 따라서 가볼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만화가 없구나. 아 다 보스네. 자 일단 이쪽 그 왼쪽에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아니네. 아 이쪽이구나. 그럼 오랑이 마을을 향해 출발을 해볼까? 출발한다. 왼쪽 마을에 안 들려도 되겠죠? 이렇게 아타오 일행은 호랑이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제6장 대격돌 무술대회. 자 드디어 무술대회네요. 근데 진행 진짜 빠르다. 총통이라는 산에 대노 어디 있나? 파란띠 옛 이걸 무트대회장으로 갖고 가서 론에게 건네줘라. 만약에 론이 필요 없다고 거절할지도 모른다. 그땐 주저없이 버려라. 넷, 잘 알겠습니다. 호랑이 투의를 받았다. 테노라고 불린 사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무트대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 힘을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어. 응? 이봐 스마슈 무슨 일인가? 미안해요 잠깐 화장실 좀. 으악 나올 것 같다. 으이구 급해라. 자 여기 뭔가 떨어져 있네요. 책이 떨어져 있었다. 어라 이것은? 이렇게 깨끗한 곳에 몰지각하게 쓰레기를 버리다니 못쓸 인간들이구만. 쳇 내가 정리해야겠다. JK2428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슈는 하는 수 없이 별공책을 주었다. 그러니까 저 무슨 무슨 책 이런 걸 그 자체 필터링을 한 거죠. 우와 이렇게 대단한 책을 으악 잊고 있었다. 으악 나온다. 아, 스마슈의 표정 진짜. 자 화장실로 갑시다. 오 비어있었군 럭키. 여기는 그럼 안 비어있나? 아 사람이 있네. 휴 살았다. 아 시원해. 이렇게 스마슈가 등장하는 환세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항상 스마슈의 화장실 씬을 한 번 이상은 꼭 보게 되죠. 아 행복해. 너무 시원하군. 뭔가 화장실 캐릭터인 그런 느낌. 허허허 정말 저 녀석은 화장실을 너무 좋아해. 그렇죠. 어라? 위험해. 물에 빠지고 말겠어. 자, 누군가 소용돌이에 이렇게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네요. 도와줘요. 큰일이에요. 도와줘야. 아타오?
멋있네 아타오. 그래 괜찮아. 우와 달라붙지마. 네 상남자네요 진짜. 아타오. 아, 아저씨 꺽 괜찮아요? 꽤 괜찮다. 그보다 다친 곳은 없니? 전 괜찮아요. 아 그러셨구나. 하긴 그 지옥에서 계속 노가다를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게 되죠.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아타오는 정신을 잃었다. 자 이건 과거의 모습이겠죠. 물에 빠진 여자아이. 도와줘요. 고양이 귀 여성. 아 누가 저 아이를 도와줘요. 호랑이 권사. 으잉 여자아이가 물에 빠졌다. 지금 간다. 상남자 변신 진짜. 이때도 똑같았네. 이봐 괜찮아. 우와 달라붙지마. 오르르르르르. 나이든 호랑이 권사. 이보게 아타오 정신 차리겠나. 안면 출혈이 너무 심해서 걱정이다. 뭐래? 에취. 아가씨 너무 걱정하지 말게. 이 정도로 죽을 사내가 아닐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 같은데 원래 험상궂은 얼굴이니까 그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나. 미남이 아니라서 미안하네. 깡. 여기는?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에요. 잠시나마 굉장히 놀랐어요. 허허 이번엔 내가 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군. 상처는 어때요? 이제 괜찮아. 이 정도 상처쯤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이런 병원에 오래 있으면 나의 상처도 낫지 않을걸. 빨리 퇴원하는 게 상책이야. 아 맥베이나. 아타오 정말 벌써 움직여도 괜찮겠어요? 물론이지. 예전의 상처가 조금 벌어졌을 뿐이니까. 그래요 저 아타오 전에도 물어본 적 있지만 그 상처는? 응 사실대로 말하면 아주 오래전에 저 바다에서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 얻은 상처라네. 소녀가 너무 귀여워서 봄을 잡느라고 조금 무리를 했었지. 아하 그랬었군요. 크크 부끄러워하긴. 소녀의 얼굴도 똑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주제에. 자 이렇게 과거의 소녀는 린샹이었다는 그런 뭐 얼핏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나가서 스마슈네. 이런 곳에 있었군. 찾았다. 무슨 일이야? 저 당신이 없을 때 엄청난 일이. 린샹은 스마슈에게 아타오가 명예로운 상처를 입은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줬다. 미안해요. 내가 없는 사이에 아저씨가 무리해서 이런 일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내는 수영을 못하잖나. 아니 그게 저... 근데 개도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 개헤엄. 야옹이네이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호호 그래요? 정말 한심한 사내로군요. 시끄러워. 자 이렇게 스마슈가 다시 파티로 들어왔네요. 자 이제 어디를 가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그 유적은 언제쯤에 가는 거지? 자 일단 마을에 왔으니까 여관에 가서 잠시 회복부터 할게요. 회복을 잠깐 하고 세이브도 하고. 자 쉰다. 네 유적 아직 안 갔어요. 언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자 기록 세이브를 하고. 지금 가면 될라나? 이쪽은 길이 틀리다고 하네요. 그렇군.
잠깐만요. 공략 좀 잠깐만 볼게요. 혹시 뭐 지금 가도 문제가 없는지 뭐 그런 게 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마을에서 술을 하나 사야 되는구나. 아, 플로피 디스켓. 한참 그 시절이 되게 그립네요. 저도 그 시절에 막 고인돌 같은 거 디스켓에 담아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자, 특급주 선골드를 내고 삽시다. 특급주를 입수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당신은? 엇, 린샹님? 어째서 이런 곳에? 더구나 그 사람은 아타오?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거죠? 어라? 당신 아타오를 알아? 허허, 나는 저런 사람을 모른다네. 아니, 그냥 저 혼자서 아는 척을 했을 뿐. 휴, 예전에 이 모습으로 안 만나서 다행이다. 아, 일렉트로닉 퍼플이요? 해봤죠.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진짜 그 막 벽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벽을 타고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30분 동안 못 올라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전. 그럼 저는 용모가 있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어머, 이걸 놓고 갔네. 도복처럼 보이는데? 자, 잠깐만. 그 옷은 분명 우리 집에 있던 호랑이 투이 같은데 어째서 그자가 갖고 있었던 거지? 저 설마, 테노 녀석이 설마. 이복의 린샹, 그자는 대체 누구지? 일전에 만났던 검정 도복을 입은 자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데. 암각권이라는 유파의 검법가죠? 암각권은 무트대회에 나올 거예요. 저자는 검법 실력은 형편없지만 변장 기술만큼은 뛰어나서 아주 비겁한 놈이죠. 린샹, 어째서 그런 자들에게 자세히... 아, 그렇게 자세히 그 녀석들과 무슨 관련이냐도? 그저... 변장을 잘한다. 게다가 그자의 말투. 단서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감이 잡힐 것도...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아저씨 것이죠? 호랑이 투이를 손에 넣었다. 아타오가 장비할 수 있다. 아타오는 좀 은근히 머리가 나쁘네요. 와, 올 스탯이 다 오르네? 되게 좋다. 자, 장착을 하고. 큐브 슈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유적을 가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한번 가볼게요. 근데 유적이 이쪽이 맞나? 자, 바위 슬라임. 이상한 녀석들이 나오네. 맹호 스페셜 이거 쓰고, 그리고 장기 유미상조 회진격. 기술 레벨업. 근데 스마슈의 그 전체 스킬은 언제쯤 새로 생길라나? 동가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달림 리아이요. 그 일렉트로닉 퍼플이 아마 그 막 적들이 CPU 모니터 막 메인보드 또 뭐였지? 뭐 램카드 막 이런 것들로 나오는 굉장히 좀 귀여운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게임이었죠. 아, 스마슈 칼. 네, 스마슈 칼이 지금 현재 그 아까 어디였지? 호랑이 동굴인가? 거기 지하에서 좀 좋은 거를 얻어가지고 장비를 시켜줬어요. 과금너. 동굴? 동굴이 아니네. 동굴인 줄 알았네. HP가 보이는구나. 몇 번 싸우면. 자, 아타오는 MP를 자급자족을 해주고. 근데 여기가 아직 올 곳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잡몹들이 조금 센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일단 가봅시다. 뭐 로드해도 되니까 나중에. 썩음 점액.
자, 맹호 스페셜이 이제 장기네요. 아직 그래도 한참 멀었네. 자, 유미쌍조 기술 레벨업. 뼈마저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적 다리오스. 자, 이 황금돼지라는 거는 그 페톰이 찾고 있는 그런 거기도 하죠. 암튼 황금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황금돼지야, 넌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이 녀석 왠지 위험해 보이는데 괜히 접근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군. 그래, 서두르자. 근데 유적을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나? 자, 일단 뭐 되는 대로 와보긴 했는데 현재 상태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 아, 만화 다 썼네. 자, 마구배기. 잠깐 공략팀 잠깐 볼게요. 아, 오케이. 이 동굴에서는 두 개의 문이 있는 곳에서 동쪽에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네요. 어, 뭐야, 유미쌍조 아까 레벨업 했던 것 같은데 또 올랐네? 왜 이렇게 잘 오르지? 자, 신기가 됐네요, 금방. 그러면 이제 고양이 달래기 이것만 올리면 되겠네. 아, 아타오는 진짜 참 만화를 자급자족 하는 게 참 여러모로 편하네요, 되게. 자, 여기서 석판이 3개 있고 북쪽에 팻말이 있다. 그렇군. 석판 셋이서 동시에 밟으시오. 아, 랜덤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한 사람씩 석판을 밟아야 되겠군요. 한 사람씩 밟는다, 그만둔다. 응, 아무 일도 없잖아. 응, 우와. 그러게요, 아까 그 거의 뭐 방금 올랐는데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 방금 보니까. 아야야, 응, 두 사람이 안 보여. 방금 그 구멍 때문에 전부 흩어져버렸구나. 먼저 두 사람을 찾아야겠다. 아, 옆방부터 하는 게 좋아요? 어, 벽에 금이 갔대요. 나중에 부실 수 있는 곳인가? 어, 자, 린샹. 어머, 아타오, 무사했었군요. 응, 난 보시다시피 괜찮네만. 그보다 린샹은 어떻나?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스마슈는? 글쎄, 우리처럼 어디론가 떨어져 있는 거겠지. 물론 괜찮겠지만 일단 스마슈를 찾아보기로 하죠. 아, 옆방에 수면비약이 있어요? 2층에 해골에게 용모가 있으신 분은 이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스위치를 누를까요? 누르는 게 낫겠죠? 일단 미리 눌러놓고 진행을 하면 되나? 위쪽에서 뭔가 움직인 것 같은데? 어? 뢰사? 호폭권. 동물에게 효과가 크다. 얘네 동물인가? 고양이 달래기. 자, 오케이. 원피스 루피님 리하이어. 자, 스마슈를 일단 찾아. 어? 해독초. 아, 별거 아니네. 뭔가 템 같은 게 있어 보였는데. 어, 네은님 리하이어. 되게 금방 먹고 오셨네요. 자, 기술 레벨업을 또 했는데. 어, 석판이네? 뭐지 이거? 바닥이 흔들립니다. 이 방의 정원은 두 명. 정원 오버는 낙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중앙의 돌에 주의. 아, 아니 그런 천천히 드시지. 어, 해골? 아, 역시 해골에게는 안 통하네, 잘. 이제 뭘 쓸까? 자, 맹호 스페셜. 열화 포경권. 오, 좋아.
자, 일단 보물상자부터 열어줍시다. 마법의 물약. 스마슈는 어디 있는 거지, 근데? 자, 호폭권. 그리고, 신기. 오케이. 다 올렸네, 이제. 와, 역시 이펙트가 멋있네. 어, 마비? 상태 이상을 거네요, 저 몬스터는. 슬라임들은. 벼락 슬라임, 제가 HP가 높은가? 아, 스마슈는 잠깐, 그, 이상한 곳에서 지금 떨어져 버려가지고, 함정 같은 걸 밟아가지고, 동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단, 이, 아타오랑 린샹만 이렇게 만난 상태예요. 아, 승천하는 거. 네, 그게 아마 연타 막 계속해서 두두두두 하고 치는 연타 공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벽에 금이가 있는 부분이 많네요. 어? 석상? 와, HP 높다. 린샹이, 막았네? 설렬각을 써볼까, 한번? 아, 저걸 스마슈로 보시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거를 린샹한테. 네, 마나가 없네요. 보호바디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마나가 참 촉박하네. 꼬챙이깽이. 레벨업. 오우, 경험치 많이 주네. 자, 스마슈 발견. 우와, 아타오 아저씨 찾아냈어. 어머, 스마슈 살아있었어요?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인데 따뜻하게 맞아줄 순 없나? 허허허, 린샹이 부끄러운 모양일세. 아까는 정말로 자네 걱정했다네. 자, 잠깐만요, 아타오. 왜 쓸데없는 소리를.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어오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 아니라니까. 자, 이제 스마슈도 동료로 들어왔죠. 리프레쉬 워터 없었는데 잘 됐네. 그리고 호폭권. 신기. 자, 대폭진. 백인의 썸. 와, 신기되고는 잘 안 써봤는데 이펙트가 괜찮네. 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만화 좀 아껴야겠다. 정권은 필살기들보다 빠르게 오네, 순서가.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내 망치가 망치 있나? 망치 없나? 있네. 아, 예전에 얻은 망치를 계속 가지고 가는구나. 아, 그래요? 그렇구나.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아, 창문은 지금 일단 닫혀져 있긴 한데 기침이 종종 이렇게 나네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좋아, 이 햄머로, 기냥. 부숴버리고 말 테다, 간다, 암석 파괴충! 기공 대회복? 기서? 어머, 이 기술은 나도 사용할 수 있겠네. 오, 회복기. 동료 전원을 회복시키는 기술. 자,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든 금감 벽을 다 열고 다니면 되겠네요. 만화 없구나. 네, 스마슈가 그 망치를 계속 갖고 다닐 줄은 몰랐네. 어우, 세다. 이 메모 스페셜도 신기가 되면 아마
여러 번 타격을 하려나? 지금보다 훨씬. 자, 저걸 밟으면 떨어질 테고. 자, 이쪽에 금간벽이 하나가 있었죠. 아, 7번. 아, 그렇군요. 어, 기술 레벨업. 와, 근데 진짜 짧긴 짧다. 스토리가. 자, 여기도 암석 파괴충. 그러고 보니까 요즘 충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게 많던데. 뭐, 설명.